안녕하세요. 원어드림입니다. 엘링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 또 다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CNN 관련 기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엘링 홀란드가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기록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전 기록을 가까스로 넘어서며 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번 시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엘링 홀란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 이번 토요일 사우샘턴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홀란드는 이미 가장 빨리 프리미어리그 15골을 득점한 선수로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이전 기록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카슬 유나이티드 공격수인 앤디 콜로 15경기에서 15골을 기록했었습니다. 홀란드는 단지 9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. 홀란드는 이미 2021-2022 우승 시즌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작성했던 15골과 동률을 이루었고, 이번 여름 도르트문트에서 이적 후 현재까지 13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. 우린 이런 경우를 두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. 라고 전 스코틀랜드 윙어 팬 네비는 말했습니다. 하지만 엘링 홀란드의 경우는 예외죠. 그는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납니다. 어느 누구도 홀란드와 같은 급의 선수가 있다고 언급할 수조차 없을 정도니까요. 피지컬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페이스, 그리고 골을 향한 집념은 뭐 완전 넘사벽이죠. 이런 엄청난 활약과 지난 주말 맨유와의 경기에서 홈 경기 3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에는 상대팀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홀란드가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반칙이라는 청원을 올릴 정도니까요. 현재까지 경기당 득점률이 1.75인 홀란드는 매 경기 한 골을 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. 그렇더라도 현재의 페이스라면 경기당 1.67골이 됩니다. 펩 가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사우스햄튼 경기 후 홀란드에게 너무 화가 난다는 농담까지 했는데요.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못해서 프리미어 경기에 출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농담을 했을 정도입니다. 올 시즌 아직까지 톱4 팀들에게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는 맨시티는 이번 사우스햄튼 경기 승리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섰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